다진 김치 좀 줄래? 무거워요. 이거 두 개씩이나. 아이, 물 뺐고. 하나에 하나씩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만두피 됐네. 억지다 억지. 역시 텐션이 달라. 진짜 어마어마한 지금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게 비법인 거야. 들깨가루 넣는 게 비법인 거야. 껍질 깐 게 향은 더 좋은데 식감이 안 좋아. 자, 해볼까? 부추 일부러 안 넣으신 거죠? 어, 만지방에 넣어야 돼. 자, 부추. 기계만두가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반죽할 때 부추 눈에 확 보이잖아, 안 섞이면. 그래서 한 번 더 한다. 그렇지. 자, 또 가볼까. 태극권인데요, 선생님? 어? 태극권인데요? 모든 세상은 똑같아. 맞습니다. 제 벌리성 강철이만 내 셜록트 강치 따지 나도 고화마 와, 속 진짜 많다. 와, 근데 만두 비질 너무 오래 걸리는데 우리 빨리 해야겠다. 나도 만두 오랜만에 싸니까. 와, 벌써 시작됐네. 아니야, 테스트 해보는 거야. 간 맞나 안 맞나 봐야 되니까. 와. 이 정도 만두 크기면 1인당 3개 주면 되겠네? 3개, 그렇지? 자, 수고해. 고생했어.
아니 거의 아니 만두가 거의 김치찌개인데 지금? 아 진짜로. 와 그냥 김치찌개다. 간 기가 막히게 됐네요, 선생님. 대충 했는데. 네. 야 반찬 없어도 될 정도로 짭조름해요. 와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맛있지? 응. 김치찌개 안에 들어가 있지. 부대찌개가 김치찌개가 들어가 있어. 이게 잘 빚어가지고 3분 뒤엔 터지게 하면 될 것 같아. 3분 터진 만두라고 써놓으면 네, 되지. 3분 터진 만두. 3분 터진 만두. 야 이제 만두 빚어야 돼. 자 이제 손 깨끗하게 씻고 이제 만두 시작해보자. 만두. 됐어? 찜찜 만두. 근데 선생님 저 만두 엄청 잘 빚어요. 양평 애들은 기본 만두 빚는 게 그냥 생활화돼 있어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이 돼 있기 때문에. 양평 스타일. 짜잔 예쁘죠? 비교가 안 되지. 잘 안 붙네. 붙어요 잘? 양평 스타일. 야 경표야 보현아. 네. 빨리 와야지 와줘야겠다. 이거 진짜 장난이다 지금. 손 씻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잘 빚으시네요. 네 다 벌어졌어요. 예. 물 발라야 될 것 같아. 만두팅 괜찮다 만두팅. 모양이 계속 달라. 야 만두를 잘 빚으면은 이쁜 딸을 낳는다는데 지금 엉망인데 딸이. 딸이 이제 엉망이야 지금. 미안해서 어떡하지? 아빠가 백피크 때 엉망을 만들어놨다 미안하다. 야 경환아 얘 미니 만두니 속을 너무 안 넣었잖아. 한입 속 만두야? 잔소리. 너 이거 나중에 오케이 알겠어. 난 속을 안 넣었다 치자. 속 넣으면 다 터진 거 아닙니까 안, 지금? 이거 안 터져 하나도 형 봐봐. 아니 안 터진 게 지금 추주 경상도 말로 추주보여. 양평 스타일이라잖아. 예 양념이 묻어야지. 양념 스타일이고 양념 스타일 같은데. 속을 손가락으로 눌러줘야 되거든. 가르쳐 줄게. 자 봐. 자. 자 이렇게 붙여 중간을 붙여서 네. 이거로 이렇게 들어가면 밀어 슬쩍 밀면서 딱 잡아줘. 이쪽도 슬쩍 밀면서 잡아줘서 아까 종이접기처럼 양쪽 꾹 눌러 땡기면서 누르면 터져. 그 다음에 딱 잡았지 이렇게 되거든. 그럼 내려놓을 때 딱 찍은 다음에 모양을 약간 안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딱 봐.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선생님 오 된다 어 됐어 오 효과 있어 제 만두는 이름 정했습니다 뭐 김치 만두 못한 녀석이라고 아우 기가 막히졌는데 선생님 백만두라고 하면 되지 않아? 종만두? 종만두. 종만두는 약간 좀 종만두라니까 좀 건달 이름 같은데요. 내 신촌의 종만두요. 신촌의 종만두요. 야 선생님 확실히
균일 하시네요. 네. 나 옛날에 배운 지금 만두 싸는 거 지금 되게 늦는 건데 옛날 내가 직접 빚으면서 했는데. 야 내가 IMF 때 진짜 쫓단 말해서 고생 찍싸겠다니까 씨 사람들은 그거 안 믿어요. 근데 만두 가게 됐다니까. 처음에는 핫포차에서 서빙하고 음식 뭐 다 했는데 나중에 커지니까 점점 커지니까 주방에 내가 없어도 돌아가기 시스템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 핫포차 앞에다가 분식집 하나 차려놓고 만두 싸가면서 계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두 빚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너 만두 해봤어? 빚어봤어? 어릴 때는 저희 외가가 다 이북분들이어가지고. 아, 그러면 만두 하지. 어 북한식도 보고 싶다. 그냥 속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오 경규 만두비 많이 넣네. 이거 확실히 좀 해봤네. 저요? 오! 오 경표 괜찮은데 진짜? 우리 경표 만두 만들면 뭐 기억하고 있구만. 내리 기억하고 있지 비. 김치. 와, 내가 좀 속도 좀 붙는 것 같지 않아 지금? 속도는 네 쟁반이 얘기해 줄 거야. 오케이, 속도 난다. 거의 됐지. 오케이. 덮으면 될 걸, 이렇게? 야, 누가 빨리 행주 하나 갖고 싹 정리해야 돼. 자, 몇 분 남았어요? 만두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뭐 70개라도 7321 충분하지 않을까? 안 되는구나. 100명이면. 근데 만두를 어디서 빚고 있냐? 와. 여기서 제가 빚고 있을까요? 내가 할게. 내가 빚을게. 나 좀 내가 빚을게. 나 잘 빚어요. 뭘? 만두 모자라면 빚어야 되니까. 야, 만두를 어차피 세팅 두세 번 내가 할 테니까 그거 본 다음에 네가 할 수 있어지면 나 바로 옆에서 만두 빚고 있을 거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부르면서 얘기해 주면 되거든. 만두 전골 1인. 자, 2인 나올 때마다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만두 전골 19원이는 거. 옆에 떡 넣고, 돈 넣고, 당면 넣고. 와, 근데 세상에. 이거 뭐야? 고기 줄이야지. 그러게, 약간 은은해야 돼. 야, 이상해. 나 루니야. 아니 이게 진짜 컴퓨터 안 바꿔. 야 우리 여기 앉을래? 지금 왔어요? 네. 편한 데 앉으세요. 지금 왔어요? 네. 편한 데 앉으세요. 편한 데 앉으세요. 인수했어요 제가. 네. 저희 알바생들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예인이요. 야, 뭐야? 거지? 야, 우리 계산해. 우리 계산해. 대박. 오늘 만두 전골이래. 야, 완전 신기해요. 이게 뭐야? 그니까. 예상 오늘 슈퍼 쓰고 왔어. 아, 내가. 땡큐, 땡큐. 야, 너무 당황해서 우리 주문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어. 야. 아니, 나 안경 써. 아, 진짜 웃기다. 야, 너 너무. 이 실물로 연극해야겠어. 아, 지금 처음 봤어. 이거 봐. 닭살도 났어. 너무 신기해. 쳐버릴 것 같아. 그니까, 너무 신기해. 나 이런 건 처음이야. 나 뭐 깜짝 놀래. 아니, 들어보니까 조명이 다른 거야. 하나, 둘, 셋. 야, 진짜 레전드다. 야, 대박이다. 이게 3,000원이라. 우리 오늘 김치찌개 뭐 추가할지 다 생각해. 만두가 몇 개인 거야? 하나, 둘, 셋, 네 개인가? 1인분. 야, 만두 이만해? 아닌데? 개 많은데? 시세비도
떡볶이도 있어. 진짜? 야, 떡국떡도 있어. 야, 대박이다. 떡국떡. 와, 야, 당면도 있어. 응. 술이 막 애들이 너무 많아. 대박. 야, 아침 안 먹길 잘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백종원 씨의 손맛이 들어간 만두라는 거잖아. 완전 기대돼. 그러니까. 먹어도 될 것 같지 않아? 근데 만두가 겁나 많아. 만두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 진짜 만두 개 좋아하는데. 와, 냄새 미쳤다. 연나 맛있어. 나 침새 맛봐. 침새 맛보대. 미친 거 아니야? 너무 맛있어. 국물 먹어봤냐? 오, 냄새 좋아. 맛있어? 지금 점심 먹. 향이 장난 아닌데? 멸치가 너무 맛있어. 오, 멸치. 딴딴 딴딴딴. 너무 맛있다. 특별히 만두를 오전에 다 빚은 거예요. 직접 빚은 손만두와 직접 빚어가지고 다. 네. 손만두가 김치만두인데 직접 빚은 거예요. 직접 만두를 직접 빚었어요, 여러분. 네. 만두를 직접 빚었어요, 여러분. 계속 얘기 드렸어. 둘, 넷, 다섯. 다섯. 파파만 넣어. 네가 하라고. 아, 나 이제 만두 빚어야 되니까. 아, 나 저기 사야 돼 이거. 나오셨나? 뭐지? 촬영하는 거야? 들어가도 돼? 네? 뭐... 어, 세 분 오신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도 되는 거야? 우와, 만두 덩굴이래. 어, 김치찌개. 24번 안에서 불쏘가지 막혔어. 왜 이렇게 오픈된 거야? 만두 먹어. 만두 먹어, 만두. 와. 맛있어? 만두 맛있어. 아, 맛있다, 맛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나 직접 만들고. 그러니까, 소질만. 지금 중기 2위에요. 지금 중기 2위에요. 후에 손 눌림을 만들었어요. 아, 진짜? 어, 김치찌개. 나는 김치찌개 먹고 싶어. 근데 만두 모양이 좀 다른데? 얘는 엄청 큰데? 예쁜 거는 백종원님이. 아, 그런 거야? 못생긴 거 누가 만들었다는 거야? 김치만두 못한 녀석이라고.